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오늘 저는 힘들고도 바쁜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 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용인시에 710만 평방제곱미터 규모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진이천 상류 지역이 용인 국가산단의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를 검토해 왔으나 용인 국가산단 조성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평택시가 존치를 고집한다고 못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전적으로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1년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을 모시고 우리 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께서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며 수질 보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오히려 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주민 설명회와 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라는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지라는 결정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수질 보존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시에서도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수질 보존 대책을 요구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평택호를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도 처음에는 9천만 톤 수량의 큰 평택호를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국에는 우리 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되면 진이천과 안성천 상류부터 평택호까지 수질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관리되었던 평택호 수질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택호 수질을 현재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발생하는 녹조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질 자동 측정소 2개소를 설치하여 국가에서 직접 수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합동 수질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부족 해제는 1만 5천 톤을 비롯하여 인구 증가 및 도시 개발 등으로 장래 예측되는 부족분 15만 톤에 대해서는 팔당에서 내려오는 용수를 평택시에 제공하기로 정부 및 S사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이에 수반되는 수도시설 건립비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도 요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79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개발 사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주거, 문화, 산단, 교통망 개선 등을 포함한 친환경 복합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그동안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시는 정부 및 관계기관 등 8개 기관이 함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하여 수질 대책 등이 반영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는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 이행을 위한 정부의 책임 역할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